일본 오사카에서 무려 22분에 일본 분들과 교포분들이 윤석열과 기시다를 규탄하러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한국과 오사카 연대 모임의 도키나와 다카시 선생님, 그리고 제1 한국인 연구소의 김강남 소장님을 모시고 연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앞쪽에 22분의 우리 일본의 민주시민, 양심적 시민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플리즈 스탠드업.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사카 한국 連帯 정보 交流会 캔들 코드 連帯 한국 訪問단 富永 たけしです. 여러분, 저는 오사카 한국 연대 모임 캔들 연대차 방문한 당장 도미나가라고 합니다. 日本岸田政権は第二次世界大戦敗戦後日本が築き上げてきた平和憲法踏みにじり交戦権を放棄した専守防衛戦略まで金繰りしてミサイル基地敵基地攻撃まで保有しようとしています。 일본 岸田 총리는 제2차 대전 패진 이후 일본이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짓밟고 교정권을 포기한 정수방위 전략마저 포기하면서 전미사일 반격 능력까지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정쟁을 가능케 하는 일본 나라를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한 군지 동맹과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한국안보협력에 반대하십시오. 여러분, 한미 일 군사 동맹을 반대합시다. 윤석열 정부의 1년간 朝鮮半島の平和と安全は崩壊しました。そして民主主義は後退の地図をたどっています。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민주주의 도 역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日韓 首脳会談で 岸田首相は過去の歴史を無視し謝罪を拒否しました。これでは未来を展望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岸田 총리는 과거사에 눈을 감고 사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私たち 日本の市民も過去の歴史歪曲と日韓安保同盟に反対します。そして朝鮮半島の平和、東アジアの非核化と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共に戦いましょう。 여러분, 우리 일본 시민들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한일 안보 동맹을 반대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싸워나갑시다. 다시
歴史認識を共にし、日韓市民社会の友好と協力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前進させましょう。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께하며 한일 시민사회가 우호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을 정진시켜 나갑시다. 日韓 労働者 시민의 連帯를 深めましょう. 한일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를 지펴 나갑시다. 일환 시민 연대, 일환 시민 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젤돈포 이세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독학으로 배운 서투른 우리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버님은 일제강점기 호남에 떨어진 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고 일본에 가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제 세대까지 일본 사회의 차별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일본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일본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의 학우가 칼을 들고 조선놈의 피는 붉은색이냐 파란색이냐 따져보자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또 일본에 사는 돈포들은 박정희, 전두환, 한국이 독재나라라고 일본 사회로부터 심한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일본 사회가 바뀌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보면서 일본 시민들은 한국이 독재 나라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나라다. 일본은 주어진 민주주의지만 한국은 피와 희생으로 얻어낸 참된 민주주의 나라다. 일본 시민들은 이렇게 한국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북 판문점 선언, 남북 평양 선언을 보면서 일본 시민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키나와는 아십니까?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의 0.6%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섬입니다. 그런 작은 섬에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의 70%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매입하면서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섬에서도 평화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남북 대화의 진전은 이런 큰 기대를 일본 평화운동에 여러분들이 안겨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역시 여러분들의 독대으로 박근혜를 몰아내면서 촛불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일본 사회에서 씩씩하게 대한민국을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북 대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평화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민주주의는 어찌 숨어 있습니까? 일본 사회에선 또다시 오만한 어른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입니까? 물러나시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촛불 시민뿐만 아니라 신부님도 목사님도 스님까지 대통령 대신을 외치고 있는 이런 한국의 모습은 일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는 그 빛나는 민주화운동의 전통과 그리고 역사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한일 간의 가구사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65년 한일 조약을 다시 검토해야겠다고 호소하겠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정상하지 않고 맺어진 한일 조약이야말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물론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오늘 깨어있는 일본 시민들이 촛불 시민 여러분들을 연대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정쟁을 안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평화헌법 제9조가 노벨 평화상을 이 평화헌법 제9조에 시상하자 이런 서명운동을 하는 지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집을 버리고 고향에서 적전하며 전부와 도쿄 전력회사하고 싸우고 있는 많은 비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같이 동맹을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자유, 배타적인 방공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르짖고 봅시다. 한국에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 함께 평화 민주주의 연합을 이루겠다. 이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고 소중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사카 한국연대모임 도미나가 다케시 공동대표님이랑 제1한국연구소 김광란 소장님 두 분이셨습니다.